얘들아! 담임이 2주년 차시대로 볼 때까지 뛰라 그랬대. 진짜? 몇 시간째냐? 1교시부터 뛰었으니까 4시간 넘었지. 자, 오늘은 풍경화를 그릴 거야. 풍경화라면 여러 군데를 그릴 수 있지만 오늘은 저 꼴대 뒤쪽에 있는 풍경 쪽을 그릴 거거든? 거기에 자기 생각들,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들을 넣어서 한번 그려봐봐. 자기 창의적 생각이 잘 반영된 친구에게 높은 점수를 줄 거니까 참고하고. 이준아! 일어나! 자자! 시간 내에 제출하려면 한눈 팔 수 없어! 자, 얼른! 얼른 앉아! 얘를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될지 말이야. 참말로 성공시십시오. 매듭은 이미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정도면 모두 치를 만큼 치렀습니다. 최 선생님. 네. 저 녀석들 보니까 내일 있을 투표가 기대됩니다. 기대돼요. 시은이 어디 갔노? 아인이도 모르나? 전화도 안 받아요. 앞으로 몇 분 뒤면 우리는 어쩌면 더 이상 1학년 10반이 아닐지도 모른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네.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거라.
처음 아이들을 보았던 때가 생각난다. 문제아 1, 문제아 2, 문제아 3. 그땐 그저 두렵고 낯설은 35명의 문제아일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어찌됐든 간에 막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미안타.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나 내나 너희들을 미워해서 이래 만든 건 절대 아니다. 우리 인연이 어디까지인지는 막 좀 있으면 알게 되겠지. 다들 시작하거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아이들, 시은이, 아영이, 문덕이, 국빈이, 일권이, 한별이, 옥경이, 영실이, 그리고 윤이. 그날 우리들의 운명적인 첫날, 아무 거리낌 없이 그저 반갑게 윤아, 야 공윤 하고 부를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축 찾아있냐? 그러게, 소원대로 문제아바는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냐? 너도 그래? 미운 정도 정이라고 꼭 어디 귀향 가는 것 같이 기분이 꿀꿀하지. 얘들아! 결과 나왔대! 어떻게 참말로 막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지금 마이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걸로 아이들이 우리 뜻에 따라줄 거라는 낙관은 금물입니다. 아이들과 우리들의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체 누구냐? 그렇게 나와도 여기 있겠다고 한 놈이. 그러는 너 아니야? 왜? 왜 나를 심해? 왜 말은 더듬고 그러실까? 난 참 니들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문제아들은 다 니들처럼 엉뚱하니? 야 나혜미, 그러는 댁은 문제아 아니십니까? 이래도 문제야 저래도 사고뭉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진짜 문제가 뭔지 제대로 보여줘야 되네. 축하한다. 네 의도대로 아이들은 널 다시 1학년 10반의 반장으로 받아들인 모양이네. 윤아. 근데 어쩌냐? 난 널 내 친구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선택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박예준. 그 대가로 넌 우리 우정을 걸었잖아. 저기 내게 등을 보이며 멀어져가는 친구가 있다. 윤아! 야, 공윤!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 있다.